자, 여러분 오늘 아주 개 같은 모습으로 반겨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일본 컨텐츠는요, 딱 옷장 보시다시피 물에 들어갑니다. 뭘 잡아서 물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폐통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즐기려고 통발을 던진 다음에 건지는데, 사실 이게 파도가 세면은 건져지지 않고 테트라포트 같은 데 껴가지고 통발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갇혀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폐통발들을 한번 수거를 해가지고 안에 생물들이 있으면 좀 살려주는 구조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또 누굽니까? 형님, 너무 정상이잖아요. 아, 형이 좀 망가져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귀 봐봐요, 지금. 싸움 개잘하는 귀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자루에다가 통발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어업이라고 해요, 이거를. 아. 그 폐통발이나 폐그물에 죽는 그런 어업을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 그 유령어업에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령어업. 네. 그리고 요 자루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밖에다 내놓고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갑니다. 개 록같이 생겼어도 저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멋있게 생겼네. 우리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추고 들어갈게요. 아, 개빡세겠다. 라가리 물어. 자, 들어가면 꼬록꼬록꼬록꼬록. 아주 평화로운 바다입니다. 저기 물고기 이렇게 한 마리 있죠? 네, 감성돔도 있네. 작아요, 근데. 거거, 무슨 가세요? 까망했네, 감성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망상어입니다. 꼬록꼬록꼬록. 저기 아주 통통해 보이는 말티지만한 군쇼래기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으쌰, 아이고, 더러운 거를 개 많이 뽑네, 리발레기. 저 멀리 꺼져라. 펀치레기야. 자, 과연 저쪽에 보시면은 군소래끼들이 서로 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해. 니네가 내 컨텐츠의 미래다. 저기 아래를 보시면은 노래미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 정 떨어지니까 꺼져. 여기도 군소 몇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소들은 자웅동체지만 여러 명이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파제 사이에 들어가시면은 멍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통발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해요. 정말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보성 양양 통발이 사실은 도루묵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도루묵이 겨울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통발을 정말 많이 던지시는데 그때 통발 유실이 정말 많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루묵 포인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루묵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와, 잠깐 했는데 힘들어 뒤질 것 같아요. 이거 다 물 같죠, 여러분? 물 아니에요. 바닷물이에요. 닥쳐. 자, 여러분, 근데 까만히 얘기해 보니까 안인항이라고 그쪽에 조금 있다 그래요.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안인항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이제 계획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육지 위에서 까망이님이 통발을 올려주면은 그거를 정리를 하고 까망이님은 수중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건져오세요. 저럴 때 욕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리발레끼야. 저거 안 들리죠? 야, 리발레끼야. 아야, 예, 형님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뭘 하냐, 여기 석축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파도가 한번 치면 다 바다로 가서 해양 쓰레기가 되거든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도 거북이가 살기 때문에 이 거북이들이 먹고 목이 맥혀서 죽거나 목에 끼어서 죽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여기 어떤 령신이 버린 플라스틱 바로 나왔습니다. 들어가라. 맨날 생물만 들어가라 하다가 이것도 들어가라 하니까 좋네. 자,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은 통발입니다. 이거 통발쇠예요. 보이시죠? 와,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돌에 이런 식으로 박힌 거거든요. 까마귀는 물속에 있는 요런 거를 지금 빼러 나가신 거고, 여기 석축에만 와도 이렇게 많이 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치워보도록 할게요. 에헤, 어떤 령신이 버린 종이 쪼가리네. 떠버려. 아, 이거 뭐야? 자, 여러분, 바닷가에서 포충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쓰레기는 제발. 어떤 령신이 핀 담배다. 아, 이렇게가 빤 거 잡기 싫은데. 리발 렉 괴롭겠네. 다 이런 거 넣어줄게요. 야, 이거 여기서 소주 나발 쳐부렀구나. 이거 알코올 중독 걸려라. 자, 다시 까망이는 시점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까망이 통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잠수 때려버린 다음에 여기 묶여있는 줄을 이 톱으로 잘라야 됩니다. 하지만 줄이 쉽게 잘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까망이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계속 르싹르싹 하다가 올라와서 줄이 잘려야 될 텐데. 개빡세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혼잣말하고 내려가십니다. 하지만 까만견님이 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르싹 립. 한숨 쉬고 다시 바로 조져버리는 까만형. 다시 올라가기. 다시 줄 조지로 내려와 버리기. 마지막 한 줄까지 으쌰.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니 통발. 아, 대박, 개 크다. 개빡세죠? 와, 형님이 이렇게 빡세하다니. 미쳤다, 이거.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실태. 지금 저기도 지금 또 바로 잠수하시잖아요, 형님. 저기서 또 본 거예요. 여기가 도루묵 포인트거든요. 도루묵 포인트에는 무조건 이렇게 통발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갑니다. 통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이거를 꺼낼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거를 한 번씩 지자체에서 이제 좀 수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자, 통발 일단 밖에다 놓고 왔는데 어떤 리발 영신네끼가 먹은 주스가 있네. 홀리 쉣, 색깔 왜 이렇게 녹죠? 자, 이것도 치워줄게요. 자, 지금 까망이님이 얼굴만 받고 굉장히 열심히 줄을 자르고 있습니다. 통발을 하나 더 발견한 까망형님 바로 아래로 입수. 륵상륵상륵상륵사. 오, 이번 거 빨리 자르다. 개꿀이다! 가 아니라 개많습니다, 여러분. 통발이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뺄 수 없고 한 번에 가져가야 합니다. 또 다른 통발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자르고 있습니다. 줄을 보시면은 사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오, 통발 걷었다, 걷었다. 나이스! 와, 뭐예요, 이거? 어, 개멋있다, 조로. 괜찮아요, 이제. 와, 와, 해초 때문에 장난 아니다. 흔히! 어. 와, 씨, 개멋있어. 와, 개멋있어, 역시. 조루. 자, 여러분, 저는 요거를 들고 다시 올라갈게요. 와, 개무겁다. 자, 여러분, 요쪽에 일단. 다 빼놓겠습니다, 다. 자, 까망이 손에 지금 뭐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속에서 작대기를 구했습니다. 롯나무성 갈고리입니다. 자, 지금 형님이 무언가를 꺼내, 엉덩이 개섹시. 무언가를 꺼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롯나게 커다란 통발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공식자리 갈고리를 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지 어디를 먼저 공략할지 주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나? 수월하게 올라오는 듯 하다가 파란색 관 때문에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쪽에 줄이 걸려 있었구나. 바로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룩상룩상룩상룩상룩상. 여기도 르쌍르쌍르쌍 저기도 르쌍르쌍르쌍르쌍 다같이 르쌍르쌍르쌍르쌍 어, 숨 롯나 차네. 비명지르로 다시 르쌍르쌍르쌍르쌍르쌍. 아이고 형님. 이 동해는 파도가 조금 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냥 날아갑니다.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저게 왜 날아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날아가 보시면 알아요. 진짜 그냥 저항 없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런 돌 있는 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위험해요. 그리고 스킨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바닷속에 폐 그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물에 오리발이나 이런 게 껴가지고 올라오려다가 갑자기 탁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숨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것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블랙아웃 와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와중에 까망이 엉덩이는 리발 너무 섹시하다. 와, 다둥이 아빠 개 섹시. 와, 개 빡세죠? 응, 무시하고 다시 잠수. 드디어 전부 다 건져 올렸습니다. 와, 몇 개예요?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우와, 개 빡세죠, 형님? 엄청 빡세. 저 쉬세요, 형님. 와, 이거 갈고리 이거 해루질하다 그냥 버렸나 보네. 와, 이거를 할 수 있겠어? 해봐야죠. 최소 20kg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자, 일로 와라. 다 왔다, 다 왔어. 아, 그렇지. 여러분, 저는 이제 테트라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슬리퍼 이런 거 안 되고. 사실 제가 스킨으로 들어갔어야 돼서 슬리퍼만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슬리퍼를 신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손 개로 뗐다. 또다시 새로운 통발 발견. 바로 잠슈. 이 통발 안에는 생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샤! 오, 뭐 많은데? 고등, 성게. 이거는 형님 완전 새 거 아니에요? 치달려 있어,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얘네 싹 방생해줄게요. 여기 성게 한 마리만 빼주세요. 참 애매하다. 성게가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데. 또 유해동물 아니라서. 놔줍시다. 플라이어 가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이게 다 던진 양입니다, 여러분. 이거만 해도 물고기 수십 수백 마리는 죽일 수 있는 통발 양인데 도루묵 같은 애들 한번 들어갔다 여기 박혀버리면은 수백 마리 죽습니다. 진짜 수백 마리. 그만큼 심각한 거고 진짜 형님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아, 진짜 형님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네는 쓰레기 데려가자. 일로 와. 자, 여기 보시면 통발을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자체에 전화를 하면은 가지고 갑니다. 저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고생 대님. 짬뽕이나 먹을까요? 아, 짬뽕 좋지. 강박인가? 영상의 끝은 무조건 먹어야 돼. 자, 여러분, 통발 수거를 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구출 작전을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자, 여기는 이쪽 수로에 지금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갇혀 있거든요. 그 녀석들을 구출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또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까지 가지고 왔어요. 75리터? 여기는 애들은 다 버들치일 겁니다. 버들치가 7수 지표종인데 지금 이런 데서도 살고 있다고 해요. 물고기 지나간다. 있네.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사람 있으면. 그리고 이쪽 위로는 여울이 타고 애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형님. 형은? 아니, 저랑 띠동갑 차이가 나는데 나도 내가 걱정되네. 형님 걱정 하나도 안 돼. 왜냐면 이 형님이 넘어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자, 형님 내려가고. 내가 봐도 불안해. 방금 뽕짝하는 소리 들었는데 저 불안 터진 거 같거든요. 라온이 보는 거 같아. 야,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일로 와봐. 흰 수염 남네, 여기. 카메라에도 보여요? 보여, 여기. 진짜로? 뽑아줄게. 털 뽑고 이런 거 진짜 저 엄청 아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지금 형님 눈빛 보니까 이거는 제가 말릴 수가 없겠네요.
형이 해줄게. 여기 여기 아 두 개나 있네. 아 잠시만요 형님. 잠깐만. 지금 핀셋 끝에 다 하는데 다섯 가닥이 움직였거든요. 아니 다섯 가닥이 진짜로 다 보이는 거다. 요거 느껴지. 항. 나. 뭐다. 와, 아, 진짜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았어. 여기 손에다 올려놔봐. 아니 형님 저희 갈색이다 갈색. 물고기 구출 장전 찍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내 수염으로 야, 지금. 야 너 젊어진 거야.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저 젊어졌습니다. 자 요 굴다리 밑으로 한번 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슬기가 진짜 많아. 이거 다 자갈이 아니라 다 다슬기예요. 그리고 여기 생태 교란 좀 왕우렁이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자 형님한테 이거 있죠. 저거 왕우렁이라고 소개해볼게요. 왕우렁이 아니라 이거 쇠거든요. 형님 왕우렁이 왕우렁이. 예. 이거 보세요 형님. 왕우렁이. 진짜 죄송해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와 이게 바로 흙탕물 돼가지고 이거 보이지가 않는다. 거기서 살짝 먼저 물어볼까요? 어? 온다. 고기들 온다. 와와와. 들어요? 오 있어 있어. 있어? 우와 뭐야. 많은데 나? 개 많아. 형님 저 개 많은데요? 우와 나도 많은 거. 진짜? 이거 일단 넣자. 우와 한 마리도 없어 보이는데 자 보시면은 열 마리 넘는데? 이것도 열 마리 넘어요? 와 맞네. 25마리 한 마리. 여기 살짝 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구출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저 안쪽 깊숙이까지 이제 들어가고 얘들은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가통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싹 다 버들치인데 얘네가 1급수 지표종이에요. 근데 이거 작년에 구출 작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런 더러운 물에서 먹고 산 버들치가 크대요. 유기물이 많아서 그런지 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얘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랑 구독자 같이 하신 강준영 형님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름에 그 형님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이 계속 연락 달라고 하셨거든요. 형이랑 하면 이거 다 구출할 텐데 한 마리도 안 나면 멸종이야 오늘. 강준영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구출 작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을까? 또 나올까? 진짜로? 있어. 우와. 나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나는 네 마리. 형님 근데 죄송한데 구출 작전보다 이게 다슬기 이사 작전 아니에요 형님? 형님 손에 그거 뭐야? 자 여기서 저는 애초에 바닥을 지금 쓸면서 가볼게요. 야 이거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 어 있어. 세 마리. 세 마리. 자 형님이 이렇게 두 개를 견착을 하고 저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미쳤는데? 와 여긴 진짜 기어야 되네. 와씨 미쳤다. 일단 여기서부터라도 천천히 사이드 치면서 밀고 와볼게요. 자 치고 올게요. 오케이. 들 수 있어요, 형님? 동시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기들이 저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반대편으로 쭉 돌아왔습니다. 쑥쑥 빠져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우와, 씨. 우와, 쭉 들어가. 이러다, 형님, 저희 잠식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허리만 둘이 내밀고 가고 있어요. 이런 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뭔데요? 여기는 이제 사고 날 수가 있잖아. 네. 내가 다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뒤에 가는 게 나아. 안 내면지. 바이바이보. 와 쓰레기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다 치우겠습니다. 이거 진짜 쓰레기 구렁통입니다 여러분. 구렁통. 와 이거 누가 생일이었구만. 형님 이거 기름 봐봐요. 와 이거 뭐야 슬러지. 자 여기가 지금 깊이가 가늠이 안 돼요. 일단 머리가 저기까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제가 갈게요 형님. 아 제가 갈게요. 그래 예? 우와. 와 깊네. 아니 거기까지밖에 안 간다고? 아, 이 늪이에요. 올려볼게요. 올려봐. 나는 한 마리 있어. 어 저는 없어요. 어 뭐야? 가시고기다. 어 가시고기 저거였네. 가시고기예요 형님. 이거는 제가 살려주려는 데 있죠. 어. 거기도 가시고기 엄청 많이 살아요. 아 다행이다. 네, 좋은 터일 거예요. 제가 형님이 한 발짝 내비라고 해서 네이처거든요. 바로 발 가지고 가요. 다시 한번 해봐. 못 봤어. 예? 급격하게 깊어지는 구간이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 야, 씨, 안 되겠다, 야. 있어요? 어, 있어. 어, 나도 한 마리. 여기는 또 가시고기예요. 어, 가시고기네. 또 가시고기잖아. 어, 얘는 수컷. 이게. 성별 감별사예요. 저는요. 너 수컷. 아, 암컷이라야 재밌었는데, 아. 아, 그래, 너 바텀. 야, 이게 가시고기가 보호종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거는 큰 가시고기라고 해서 보호종은 아닙니다. 내 거에도 한 마리 있어요. 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그러니까 먹을 생각하시는 거 같아. 형님 조심하세요 이거. 개기 부리면 큰일 나요 진짜. 형님 저기 담배꽁초인데 바로 입에 넣으세요. 어 역시 리액션. 한 마리도 없어요? 쇳똥구리 아니야 이거? 뭐라고요? 없어. 방금 들이쳤는데 쇳똥구리라고 했죠 형님. 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라고 했잖아요. 들었는데 에이 설마 뭐라고요. 그리고 다시 없어. 아주 좋은 순발력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눈치챘죠. 아 없나보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좋아. 저요? 알겠습니다. 형님이 하라면 해야죠. 근데 여기서 영상으로 보면 저 별로 안 기뻐 보이죠 지금. 좆밥인데? 그죠? 어,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야 위? 뭐야? 야 뭐야? 얘는 그 뭐야 이거? 이 그런 유충 같은 거예요. 유충. 꽁초 있다. 한 대 빨아. 빨고 와.
도넛츠. 뭐 고기 한 마리 있는 거 같은데? 있다. 암컷이야 수컷이야? 랜더요. 재미없었어. 아 진짜로? 네가 맨날 웃기는 건 아니구나.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좀 가장 잠시 이상한데요. 아까 소똥굴의 복수 같기도 하고. 형님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자 여기 있는 쓰레기 청소를 좀 하고 제가 아는 포인트로 가서 이 녀석을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야라바랴. 아 100리터가죠 그걸. 일단 다 담고 분리수거를 할까요? 자, 여러분 분리수거를 따로 할게요. 일단 다 집어넣을게요. 벌써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이 봉지가 되게 문제예요. 형님 낙지. 어? 낙지 잡았어요 낙지. 오오오 키프쇼. 안 받아줄 줄 알았네. 아 아까 소똥구리 죄송하네. 근데 형님 젠도 안 받아줬잖아. 재미없었어. 이하스러웠어. 텐션? 어. 벌써 80만원 벌었네 형님. 5성급 호텔 가지고 있는 사람 달라. 근데 아, 거두 좀 메고 이거 형님이 핀 거잖아요. 내 거 이거 아니야. 네가 디스잖아. 예? 와 이거 끈 뭐야? 너무한데? 네, 애끼여보니까 어때?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 어떤 점이 안 좋고? 내 생활이 많이 없다는 게 안 좋은데 행복감이 그걸 넘지 않아? 맞아요. 빵구빵구 웃고 걔 웃는 거 보려고 사는 거야. 맞아요. 어 허쉬 자연산 키퍼쇼. 아 재미없어. 근데 그거 아시죠 형님? 형님 마지막에 드립쳐서 제 재미없는 거 형님이 가져간 거. 그때 가만히 있어야죠. 메모. 네? 뭐라고요? 여기... 아 메모. 메모가 뭐예요? 메모. 메모? 메모? 메모가 뭐예요? 알면서 그래. 무슨 메모요? 네가 한 얘기를 배우겠다 이거지. 아, 아 메모. 아. 치고 빨 쓰레기를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수상차 않는 걸로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요? 무대응이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네. 뭐 칠 때 드립을 쳐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안 그러셔도 돼요 형님. 이럴 때 그냥 무대응을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재미없으면? 네. 기억하셨어요? 아, 오케이. 메모. 오케이. 메모. 진짜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들 맞죠? 네. 잠시만요 형님. 형님 방금 수많은 다스기를 주저해 보냈습니다. 아 이거 또 쓰레기장에서 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무대용 알았어. 근데 둘째 생각은 없어? 둘째 아직은요. 요새 애가 진짜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라온이 보면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애가 없긴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줄은 거예요. 그 개체수가 아니 아이씨. 어때요 방금 재밌었죠? 아니 억지로 웃어줬어. 아이 거짓말. 네 옛날에 너한테 물어본 적 있었잖아.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어 예. 죽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제 재수 씨는? 아 예? 무대응. 은혜야 미안해. 죽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데 지금. 방금 멘트 근데 좀 지리지 않았어요 형님? 무대응. 자 근데 저 마무리 저 메비우스 빼고 올게요. 자 마무리. 자 여러분 청소 마무리했습니다. 깔끔 롬나 깔끔. 자 반대편 한번 찍어주세요. 자 저쪽에 스티로폼 빼고는 저거는 가지고 갈 거고 싹 치웠습니다. 야 이거 아. 강원도에서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유효했다고 형님 줄 건가요? 자 이제 물고기 바로 살려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일에서 뭔가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기분 좋아요. 왜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한 지가 너무 사실 오래됐잖아요.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걸 되게 좋아해. 나는 왜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 착한 일을 하면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서 남 몰래 착한 일을 많이 하곤 해. 아이 기분 좋다. 아씨 너무 깔끔해졌다 진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도 넓고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버들치가 많이 살아요 여기. 가시고기도 살고 하기 때문에 좋은 터전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잘 살아. 어이구야. 아유 그래 잘 살아라. 아유 그래 그래 잘가. 형님 얘네 잘 살 것 같죠? 조용히 잘 살 거야. 네 숨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안 되겠다. 다시 잡자. 무대응. 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됐다. 잘 됐다. 잘 됐다.